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린 곳도 많은데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달동네 쪽방촌은 겨울 준비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름다운 동행과 동서식품이 달동네에 연탄과 함께 따뜻한 정도 배달했다고 합니다. 하경복 기자입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인 서울 한복판이지만 차한대 들어가기 어려운 정릉의 한 달동네. 겨울비로 기온이 뚝 떨어진 차가운 날씨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동행과 동서식품 임직원 30여 명이 어제 정릉 3동 달동네 쪽방촌과 저소득 가정 20가구에 4,000장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도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 손에 손으로 전달된 연탄은 창고 한 켠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힘들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죠. 보람도 있고. 봉사자들은 계단 위 가구는 릴레이로, 멀리 있는 가구는 연탄 두 장을 안고서 2시간여에 걸쳐 배달을 마쳤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언덕에 골목을 따라 늘어선 집들은 연탄 배달도 쉽지 않아 연탄 지원만큼이나 배달 자원봉사가 고맙기만 합니다. 주민들은 마당 감나무에서 딴 홍시와 과자를 내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제 오신다 그랬어. 많이 이거 잡숴 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오세요. 아름다운 동행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 릴레이 캠페인 아이 연탄맨과 지난 8월 개최한 108데이 걷기 대회를 통해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름다운 동행과 동서식품 임직원이 각 가정에 배달한 200장의 연탄은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이런 집이 거의 다 처음입니다. 뭐 많이 주시면 저희가 좋지만. 아름다운 동행과 동서식품은 이날 연탄 배달에 이어 다음 달 17일 나머지 20가정에 4,000장의 연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